이렇게 할까 나는? 가운데 걸 들 수는 없으니까. 야! 발기짓 한번 해봐, 발기짓. 로우키. 로우키. 얘들 하려면 칸토나처럼 날라치기 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더 아팠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로우키. 칸토나는 차라리 날라차기니까 이게 무게중심이 안 실리거든요. 근데 비라는 제대로 로우킥이니까. 무슨 킥을 분석하려고 그래! 잠깐 뭐 그렇다는 거. 격투기도 분석합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팍 하고 꼬꼬아졌잖아요, 그. 지난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극적인 승부긴 했는데 에버튼하고 네. 팰리스 네. 이제 에버튼이 와 잔류를 확정 지었습니다. 네. 팰리스 그것도 아주 너무 극적이었잖아요. 두 골 내줬다가 네. 역전하고 3대가 되니까 네. 그래서 홈팬이 너무 기쁜 거야. 네. 우리 떨어질 뻔했는데 네. 야 에버튼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역사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네. 말이 돼? 잔류를 하니까 난입을 한 거죠. 네. 원정팀 비에이라 감독한테 와가지고 막 촐랑촐랑 된 거예요. 네. 막 이렇게 했더니 빡! 이게 뭐 하는 거야? 로우킥을 때렸죠, 비에이라 네. 감독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근데 그거 있더라고. 물론, 세상에 어떤 폭력도 정당화되긴 어렵죠. 네. 그러기도 하고. 거기다 팬을.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맞을만 했어. 저 정도면 맞을만 해.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죠, 예. 자, 에버튼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1992년, 출범을 한 프리미어 리그는 떨어진 적이 네, 없고 그렇죠. 일부 리그까지 다 확장시키면 예. 다음 시즌 확정 지은 거니까 예. 무려 69번째 시즌 일부 예. 리그 존속 예. 한 번도 중간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아스날이 지금 역대 최고죠? 예, 97시즌 예. 가게 됐죠. 다음 네네. 시즌까지 예. 그래서 근데 에버튼이니까 이 이야기는 너무 극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사실 예. 떨어질 뻔해서 이 역사가 끊어질 그렇죠. 뻔했는데 예. 이 경기 일단 어땠나요? 예, 아까 얘기 이미 하셨다시피 예, 전반전에만 2실점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무너지나 싶었죠. 맞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에버튼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제 알리를 교체 투입시킵니다. 안드레 고메스를 빼고. 맞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후반 9분 경에 네. 홀게이트가 헤딩으로 떨궈준 거를 마이클 키니 예, 골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멋지게 넣었어요. 수비수인 마이클 센터백. 키니. 센터백. 예, 예. 그래서 조금 예. 그러면서 추격 의지를 다지기 시작했고요. 이게 빨리 나와서 다행이야, 후반에.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61분경에 또 이제 더마레이 그레이를 넣는 강수를 던졌는데 이게 상당히 잘 통했었거든요. 고든 빼고 공격수 예. 치면 빠른 예, 그레이를 넣죠. 알리하고 그레이하고 둘 다 교체 카드들이 적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알리가 이 경기에서는 연계를 은근 잘해주면서 클래스를 보여줬어. 여전히 그니까 몸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몸싸움에서 밀리더라고요. 몸싸움에서 밀리는데 그래도 연계 같은 것들을 곧잘 해주면서 아 클래스는 살아있다 이거 조금 보여줬고 그러니까 토트넘의 델리 알리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예. 사실 거의 여태까지 에버튼 와서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감독이 대놓고 얘기했잖아. 얘 몸이 예. 야, 램파드 감독이 야 얘는 몸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가장 뭐. 중요한 순간에 그래도 클래스는 보여줬다. 아 그러면 몸을 만들면은 조금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여지를 남겼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레이가 이제 계속 현란한 드리블을 이제 구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후반 30분 경에 그레이가 이제 드리블로 상대 선수 3명을 제치고서는 전진 패스 준 거를 콜몬이 길게 반대쪽으로 넘겨줬고요. 그 알리가 이제 크로스 연결한 게 수비 맞고 굴절된 거를 히샬리송이 백킬처럼 이렇게 빼가지고 그래서 예 슈팅으로 골을 동점골을 넣었고요. 그게 75분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후반 40분경에 더마레이 그레이의 프리킥을 이번엔 칼버트 루인이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으면서 3대2 역전에 성공했는데. 와, 대박이지. 이거 81분에 아직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관중들이, 단은 아니고, 일부가 이제 난입을 했어요. 난입을 해가지고 경기가 좀 중단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대로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에버튼 관중들이 다 난입을 한 거죠. 맞아요. 다 맞아요. 난입해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비에이라 감독한테. 아, 이게 진짜 그 오랜 시간 잉글랜드 1부 리그에 살아남았던 에버튼이 예. 이번 시즌은 뭐 감독 교체도 됐고 중간에 예. 정말 야, 이건 무조건 떨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저희가 왜 에버튼이 이렇게 예. 흔들렸는지 얘기를 했어요. 예. 뭐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어떻게 그가 다시 조금 잔류 가능성을 살렸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에버튼이 다음 시즌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고 다시 예전처럼 막 이렇게 중상위권에서 뭘 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망.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물론 뭐 그러니까 그 저는 잔류에 있어서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선수 중에
일단 픽포드가 가장 먼저 뽑히긴 하고요. 픽포드가 네. 미친 선방. 그래서 진짜 에버튼 관련된 그런 거, 그 SNS들 같은 것들 다 보면은 픽포드 마이 히어로 막 이러거든요. 네. 완전 영웅시 되고 있고. 사실 골키퍼가 가장 먼저 손에 꼽히면 그 팀은 굉장히 어려운 시즌을 보냈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히샬리송이 또 많이 뽑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히샬리송이 최근 10경기에서 6골 2도움을 올렸거든요. 사실 이번에는 칼버트 루인이 골을 넣긴 했지만 칼버트 루인이 이번 시즌은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때문에 사실 그만큼 못 보여줬거든요. 네. 거기다가 특히 이제 구디스파크에서 최근 4경기 연속 골 넣으면서 그래서 에버튼이 홈 성적 때문에 잔류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마지막 자. 예. 픽포드와 히샬리송 선수의 어떤 이런 집중력이 그래도 버티게 해줬다. 예. 그런데 안 좋다고 얘기했던 건 왜 그러죠, 전망이? 그거는 일단은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잔류하더라도 떠날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있더라고요. 그 예,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은 히샬리송이 떠나면 그것도 이제 공격진에 있어서의 구심점 한 명이 떠나게 되는 게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아까 박 의원님이 잘 얘기하셨다시피 픽포드가 활약했다는 건 경기력적인 부분이 좋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3대2로 기적적인 역전승을 하긴 했지만은 교체 카드는 잘 넣긴 했지만은 램파드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있어요. 아... 이게 램파드가 잔류시킨 거냐 픽포드랑 히샬리송이 잔류시킨 거지 이런 아... 얘기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에버튼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싸워야 될 경기에서도 그러지 못했던 게 와포드전도 그래서 이제 무승부에 그쳤던 것도 있고 첼시전도 1대0 이기긴 했는데 그 경기 픽포드가 선방에 미쳤죠. 예, 완전 진짜 미쳤죠. 예, 미친 경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술의 힘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램파드 감독도 좀 한계가 있는 건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투자는 어떻게 좀 이뤄질까요? 왜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에버튼이 살아남긴 했는데 예. 이러다가 함부르크 골 난다. 예.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함부르크 같은 경우도 그 함부르크가 원래 분데스리가에서 유일하게 전 시즌을 보냈던 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버튼과 비슷한 결이죠. 예, 그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유일했거든요. 이건 바이에른 뮌헨도 못했던 거였어요. 바이에른 뮌헨은 2년차 때 두 번째 시즌에 승격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분데스리가 시계라는 걸 놓을 정도로 그게 자기네들 자랑이었어요. 우리는 분데스리가에서 전 시즌을 보내고 있는 유일한 그쵸. 분데스리가 팀이다. 그러니까 시계를 놓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그렇게 해놨었는데 이 팀도 결국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한두 번까지는 명문팀의 그 자존심과 저력. 저력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버텨내고 썩어도 준치 이런 얘기를 역사의 그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 예 거기다가 뭐 그 역사의 큰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것도 있고 선수들도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르크도 막 플레이오프까지 밀리면서도 처음에는 몇 번은 버텼지만 예. 결국은 지속적인 투자라든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 근데 에버튼 같은 경우는 투자 자체는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모시리 구단주가 모시리 예 문제는 팀의 일관성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 예 저는 함부르크 샬 그 분데스리가로 굳이 얘기하자면은 함부르크하고 샬케하고 볼프스부르크가 조금 그런 경향성이 많은 구단이라고 보거든요. 기복이 좀 심해요 그런 팀들이. 그러니까 꾸준하게 팀을 관리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야. 하나의 어떤 결이 없냐, 맥락이 없냐, 팀이. 예, 그 하나의 철학, 전술적인 철학화에서 그러네. 팀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감독만 바꾸고 그냥 막 영입을 하고 조금. 질서가 없구나. 예. 아, 그런 느낌이 있네. 사실 다른 팀들 보면 뭐 잘하건 못하건 뭐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는데 예. 에버튼 그러면 근래는 예를 들면 예. 데이비드 모이스 감독 시절까지는 그래도. 그랬죠. 원래 그래서 항상 그 상위권에 있었잖아요. 중상위권. 아. 그냥 5위. 그 챔피언스 리그 가는 문지기라고 불렸잖아요. 맞아요. 에버튼이 그걸 지키는 5위 6위권을 지키는 맞아요. 맥락과 질서가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네. 그래서 잘못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몇 번은 버틸 수 있지만 진짜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함부르크와 같은 역사를 반복할 네. 수도 있다. 거기다가 최근 감독들이 명장들이었잖아요. 맞아요. 안첼로티에 베니테스에 그런데도 이름값이 없는 건 아니었죠. 예, 여기까지 물론 뭐 안첼로티 본인이 튄 것도 있긴 했지만은 도망간 런했죠. 것도 반스런. 예, 하지만은 예, 램파드가 그만한 역량이 있을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감독 또 바꾸는 것도 아, 그렇고 아, 예, 결국 램파드가 다음 시즌에 팀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도 중요하고 구단도 확실하게 조금 방향성을 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방향성. 좋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에버튼은 어쨌든 뭐 살아남았어요. 네. 예. 생존을 이제 확정 지었는데 그러면 아스날의 최종 상대가 에버튼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만약에 에버튼이 마지막까지 만약 생존을 결정짓지 못한 상황에서 아스날을 만난다면 당연히 총력을 다할 것이다. 그랬겠죠. 근데 이번에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예. 좀
아스날에게는 뭐 나쁘진 않은 결과죠. 그렇죠. 아스날은 네. 예 아무래도 거기다가 이게 그러니까 에버튼 만약에 홈이었으면은 힘들었을 텐데 아스날 홈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에버튼이 뭐 살짝 힘은 그 힘을 워낙 이번에 펠스 경기 때 힘을 다 쏟은 거니까 네. 살짝 좀 빨리 왜냐면 이게 또 주중 경기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제 일요일 밤 12시잖아요. 네. 마지막 라운드 네. 일제히 10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네. 네 가지만 자리가 남은 겁니다. 네. 자 우승 누가 하냐? 네. 4위 누가 하냐? 네. 아, 요거는 왜 그러냐면요. 첼시가 지난 새벽에 레스터와 비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상 3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3위 첼시 71점, 4위 토트넘 68점이니까 3점 차인데 네. 이게 만약에 승점이 같아지려면 첼시는 지고 토트넘은 이기면 승점은 같아지죠. 그런데 첼시와 토트넘의 골차가 18골입니다. 네. 이거는 안 돼요. 네. 18골 넣고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첼시는 3위 확정이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4위 다툼이 토트넘과 아스날로 좁혀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로파 리그 갈 거냐 컨퍼런스 리그 갈 거냐 라는 싸움도 하나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생존 싸움인데 이건 깔깔깔하면 짚어보면 우승 경쟁은 맨시티와 리버풀. 맨시티는 네. 빌라, 리버풀은 울버햄튼 이렇게 만납니다. 예 네, 그리고 승점은 1점 차. 네. 네 여기서 유리한 건 아무래도 맨시티죠. 네. 시티가 좀 유리한 상황. 네, 많이 유리하죠. 리버풀은 제라드. 예 네, 제발 예 제라드 네, 감독님. 예 네. 뭐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자 4위 다툼은 토트넘은 노리치, 아스날은 에버튼. 여기도 예 네, 그냥 뭐. 에버튼이 물론 이제 확정됐다고 하지만 토트넘이 조금은 유리한. 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물론 노리치 원정이라는 게 맞아요. 조금 예, 원정 열린다. 경기라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저희가 이미 어제 프리뷰에서 얘기드렸다시피 토트넘이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많이. 자, 유로파 리그냐 컨퍼런스 리그냐 이거는 사실 6위 다툼인데 예, 예. 맨유하고 웨스트햄이 걸려 있습니다. 맨유가 현재 6위인데 마지막이 팰리스. 예, 원정이죠. 웨스트햄이 7인데 브라이튼입니다. 예, 둘 다 원정 경기인데요. 사실 이게 그래도 예. 이게 이런 거잖아. 사실 뭐 유로파나 컨퍼런스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보다는 하위. 그러니까 예. 그러긴 해도 컨퍼런스 리그 가는 거는 좀 예, 까다롭죠. 왜냐면 예. 외진 곳들을 가야 되죠. 말 그대로 머나먼 예. 이 대회 자체가 3티어이기도 하죠. 예. 그러기도 하지만 문제는 컨퍼런스 리그는 사실 이제 약간 3티어 대회이기 때문에 제3국가라고 해야 되나? 네. 멀리에서 네. 대회가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네. 홈앤더, 홈과 원정. 평소 보기 힘든 팀들을 만나게 되죠. 네. 예. 토트넘이. 이름도, 예, 그랬잖아요. 뭐 할 때 막, 뭐, 루도고레츠? 뭐 이러죠. 어딨어? 막. 뭐, 루도고레츠는 그래도 유로파리그에도 나오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정말 이상한 구단 하나 있어. 저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래, 낫진 않나. 그게 몰스페 당한 경기였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그래가지고 뭐, 북마케도니아라든지, 예.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모르는 팀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너무 크죠. 예. 그런 것 때문이라도 사실은 유로파리그를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싸움. 예. 그래서 맨유와 웨스트햄 싸움도 남았다. 이거는 약간 조금 변수가 있는 둘 다 그리고 원정 경기긴 하고 팰리스하고 브라이튼 모두 다 뭐 만만하진 않은 팀들이긴 해요. 네. 그렇긴 한데 팰리스는 비에이라 감독이 징계로 못 나올 수도 있겠죠. 아 아까 그 저기 예. 로우킥 때문에 지금 뭐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뭐 이건 무조건 징계에 나올 거예요. 팬을 아.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징계가 좀 세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있다. 봐요. 그렇죠. 아무리 뭐 그 팬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예, 예.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폭력적인 행위를 한 거니까 좋습니다. 그런 예, 변수가 그래서, 있다. 예. 예. 그래서 그쪽은 아무래도 그래도 맨유가 조금 더 유리하진 않나 싶긴 합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승점도 2점으로 앞서고 있기도 하고 맨유가 예 그리고 브라이튼도 쉽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요새 그렇죠. 브라이튼 굉장히 잘하잖아요. 우리 매번 얘기하죠. 예. 예. 자 생존 싸움도 에버튼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두 팀으로 확정됐습니다. 예. 와포드와 노리치 토트넘을 만나는 예. 여기는 이제 다 떨어지는 게 확정됐고 예. 한 자리를 놔둬놓고 번리냐 아니면은 이제 리즈냐 요 싸움만 현재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예. 예. 번리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었던 빌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죠. 맞아요. 예. 이 경기는 부엔디에가 조금 지배한 경기였거든요. 부엔디에가 쓸데없는 파울로 페널티킥도 내주고 본인이 맞아요. 동점골 놓고 병주고 약주고 했죠. 뭐 마지막에 뭐 로튼이 퇴장당했는데 뭐 그건 그렇다 예. 치더라도 자 그래서 번리는 뉴캐슬 만나고요. 예. 리즈는 브랜트포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 리즈는 원정. 예, 브랜트포드 원정이죠. 번리는 홈에서 뉴캐슬. 예. 요거 요 사실은 이 4위 다툼이나 우승 다툼 못지않게 이 마지막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치열해요. 다른 데는 솔직히 말하면은 아 맨시티가 확실히 유리하다. 뭐, 토트넘이 유리하다. 예. 맨유가 좀 유리하다. 근데 이게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하. 예, 그러니까 맨유가 그래도 웨스트햄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그
진짜 번리 리즈는 모르는 거거든요. 승점이 동률이기 때문에. 아, 근데 리즈는 우리가 맨날 뭐 리즈 시절 예. 했었는데 올라왔는데 예. 또 떨어지게 되면 또 언제 올라올지 모르거든요. 예. 근데 요즘 어쨌건 뉴캐슬 브랜트포드 둘 다 좋은 팀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둘 다 잘하고 그래도... 있는데. 조금 더 번리를 유리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번리가 홈이기도 하고 뉴캐슬은 이제 지난 경기 때 거의 축제를 터뜨렸고 아스날 맞아요. 상대로 거의 마지막 예. 치르는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뉴캐슬은 조금 더 로테이션도 많이 돌리면서 그동안 안 썼던 선수들 그리고 아. 제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경기는 떠날 선수들한테 마지막 예우를 주면서 출전 시간을 준다. 어, 오케이. 근데 뉴캐슬은 그럴 선수들이 좀 많은 팀이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새롭게 완전히 또 사우디아라비 자본이 선수 예. 영입하려면 보낼 선수 보낼 거거든. 아.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럴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뭐 그니까 기마랑이스라든가 뭐 그런 선수들만 빠지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브랜트포드는 홈이기 때문에 홈팬들한테 또 이제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어 할 거여서 아하. 조금 더 동기부여는 브랜트포드가 더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즈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예. 아, 좋습니다. 어쨌든 일요일 밤 예. 우승 누가 하냐, 4위 누가 하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누가 나가냐, 생존은 또 누가 하냐. 예. 지켜보죠. 같이 봐야 돼요? 네. 이거 뭐 다 같이 볼 거예요. 어,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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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